벌써 다 됐는감? 오, 너무 이쁘게 세팅했는데, 랄프가? 썸네일 찍을게. 아이 월드컵 다 눈물바다라고 코트 노래 보컬적인 고점 찍었을 때가 연상이 되고 그때 그 느낌 그때 그 목소리 이런 것들이 들려가지고 좀 많이 좋았나 보다. 이 꿀팁 뭔 줄 알아? 응. 하나 열 때 있잖아. 응. 딱 하면 여기 사이 걸려가지고 이게 찢어져 버려. 응. 밑에가 찢어져. 그래서 열 때 봐봐. 응. 검지 손가락 툭툭툭툭툭툭 해가지고 반까지 열어놔. 응. 그 다음에 열면 확 열려. 응. 아니 여는 기운데 뭔 줄 알아? 밑에가 찢어져. 아 밑에가 찢어질 수밖에 없지. 네가 열다 보면 밑에가 찢어져. 약해서 그래. 이 소스 용기가. 아, 먹지. 자, 왔습니다. 자, 오늘의 먹방은 연어 육회입니다. 헤헤 부먹 헤헤 부먹 비싸요. 육회도 그러고 연어도 그러고 이게 한 39,000원어치예요. 해무침 해무침 리뷰 리뷰 이벤트 먹자. 아니, 형 드세요. 저는 저 응? 비빔밥 먹게요. 무슨 비빔밥? 이건 형 드시고 저는 육회 비빔밥 먹을 거예요. 육회 비빔밥 따로 시켰어? 예. 아, 이 지만 먹고 같이 먹으면 좋을 텐데. 그래, 그럼 비빔밥을 나눠 먹자. 아니. 어디 저런 놈이 다 있지? 아니 어쩜 저런 놈이 다 있지? 야 너 동반 의식이 너무 부족한 거 아니에요? 아니 같이 먹자고 시킨 건데 지 혼자 육회빈밥 시켜갖고 육회빈밥 맛있게 먹겠다니 같이 논아서 먹어야지. 오, 리뷰 이벤트 괜찮네. 연어 해무침. 에피타이저로 좀 먹어볼까?
이제 먹고 나서 눈깔 돌려주는 리액션 안 하네. 아이 뭐 좀 터져야 뭘 하지. 리액션으로다가 그냥 그 리액션이 보고 싶으면 300개를 누가 쏘면서 얼마나 맛있어라고 전자녀로 보내줘. 내 바람이야. 그거 해주잖아? 야무지게 해줄게. 탑이왕급 하지 마세요. 먹기 전에 그리고 레몬을 좀 짜야지. 레몬즙. 아이키 뭐지? 해줘. 어? 멘트가 얼마나 맛있어라고 치라고 그랬는데 해줘라고 쳐서 안 할 거야. 300개 쏘면서 얼마나 맛있어라고 그걸 쳐야지 내 리액션을 하는데. 연어가 엄청 두툼하다. 어. 아이 키 뭐지? 얼마나 맛있어? 10만. 얼마나 맛있냐고? 연어 두께 봐. 미친 거 아니야? 무겁다. 많이 맛있어. 많이 맛있어. 많이 맛있어. 맛있다. 그 내 먹방 리액션을 보고 감명받은 흑인 틱톡커가 있어. 그 사람이 나를 따라해. 햄버거 먹는 그 친구요? 뭐야? 육회빈밥 왜 이거밖에 없어? 반반. 반갈. 아, 반갈? 예. 아, 밥도 반반? 예, 비벼가지고 반반. 숟가락 없어. 아니 이 젓가락으로 먹어도 돼. 이건 젓가락 먹을 수 있어. 국물 드세요. 아이 키 뭐지? 맛있냐? 와 그럼 이번에 육회를 한번 먹어볼게. 얼마나 맛있어라고 치라고 내가 그렇게 주문했는데 안 해. 300개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니야 근데 이건 좀 아니다. 하자. 자 육회에다가 계란 그리고 계란 노른자가 이 코팅되어 있는 녹진한 육회 한 입 싹. 맛있어. 맛있다. 옆에 있고 좀 마이크를 찌르고 그래요. 잠깐만 이거 세팅 좀. 그거 누르면 돼요. 아이키 뭐지? 아이고 랄프도 가능? 키우 키우 랄프한테도 할 수 있어. 그 무슨 맛이야 라고 여쭤보셔야 될 것 같은데. 랄프야 무슨 맛이야 라고 하면서 200개만 더 쏴. 아무래도 좀 몸값이 같진 않지. 오리지널. 내 오리지널이기 때문에.
이거 아무나 따라할 수가 없어요. 근데 날 따라할 줄 알고 너도 너만의 리액션이 필요해. 먹고 나서 랄프 얼마나 맛있어. 너의 특유의 익룡 소리 내면서 이요 하면서 트리플 악셀 뒤에서 한 바퀴 돌려 세 바퀴 돌려주면 재밌다. 오케이. 빵키 뭐지? 둘 다 맛있어. 먼저 하세요. 먼저 해. 먼저 할까요? 먼저 해. 오케이. 연어를 그럼 제가 연어를 한번 요거로 여기 찍어가지고 연어를 한번 야 리액션은 내가 말할게. 기세야. 오케이. 보여드릴게요. 기세야. 눈치 보고 사람들 재미없어 하시면 안 돼. 너 그냥 기세로 가. 그럼요. 리액션 무조건 기세다. 자 먹어보겠습니다. 타르타르 소스를 쓰죠. 이건 연어. 세 바퀴 돌아야지. 이야! 아, 좀 덜 나왔어. 근데 하세요. 좋았어. 아, 근데 좋았어. 아, 리액션도 발전하는 거예요. 원래. 아,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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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예, 초기 모델은 이 정도인데. 나는 육회를 아, 먹었던 거기 때문에. 그러면은 그래 무순. 무순 싹 숟가락에다가 육회 꾸덕한 육회 올리고 치즈 올리고 무순 싹 올리고 무순이 지금 떨어질랑 말랑 하니까 그 위에다가 육회로 살짝 덮어가지고 무게감을 줘가지고 무순이 절대 떨어지지 않게끔 심는 거지. 이게 대단한 그 기술력이거든요. 그럼요, 그럼요. 떨어지나? 예. 떨어지나? 안 떨어지잖아. 이건 100kg 넘는 사람 아니에요. 아, 그럼. 네. 해가지고 한 입 야무지게 맛있어. 시력 검사 리액션 오랜만에. 맛있다. 쇼츠로 뽑아. 응? 응. 세 번 했죠, 형. 제목 리액션은 기세야. 빵키 뭐지? 따로 말고 물결표 물결표 같이 둘 다 맛있어. 600개 같이 하려고요. 같이 같이 한다. 방법 있어. 연어 하나씩 들어. 서로 입에 넣어주는 거야. 이번에는 연어알 찍어서 이렇게 나처럼 만들어봐. 그리고 넣어주고 딱 보면서 자, 아 아, 맛있다. 빵키 뭐지? 고마워 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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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볼게. 형들 상차림 좀 채워줘. 감사합니다. 그래 갈매기 창법이 오늘 어제에 이어서 또 오늘 또 희생한다. 참. 아 이거야
자, 오늘도 우리 열차에 탑승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이제 바로 티켓을 뽑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자리마다 티켓을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해가지고 이제 딱 보는데 한 명 다 없어. 티켓이 없어. 무임승차한 애들이 너무 많아. 거기 중절모를 쓴 갈매기 창법이 제가 다 내겠어 해가지고 우와 전마 주머니에서 너무 많이 나가는 거야 지금 이틀 내내 너무 신사적이야 우리 방송 신사는 딱 두 명이야 개동스 갈매기 창법 오늘 미안하다 개가 안 팔린다 부천계장수 고맙습니다 33개 미역국 하나 더 있어요 드시죠 야, 미국 이거 진짜 맛있는데? 아, 좋다. 아니, 육회랑 이게 연어가 엄청 많이 남았어. 18피스인데. 빵키 뭐지? 일단 오늘은 청개 채울게 형. 아이고. 갈 개동수가 200개. 와. 먹는 거 보니까 맛있어 보인다. 나도 오늘 연어다. 근데 갈매기 창법도 100개. 아, 또 1000개랑 3100개. 야, 진짜 쟤네 둘 없었으면은 둘이 합쳐서 4000개 넘어요. 어쩔 뻔했냐. 하여튼 그래. 근데 내 먹방을 보고 시켜서 같은 메뉴를 먹으면 약간 실패할 확률도 좀 있어. 근데 육회연어는 실패할 확률이 없긴 하다. 얘네 워낙 맛있는 것들이라서. 기본 베이스, 기본 맛 자체가 높기 때문에. 지점별로 뭐 맛이 그렇게 크게 차이 난다죠. 내가 잘 먹긴 하지. 나는 다음에 연어를 그렇게 먹고 싶어. 양파 슬라이스 해놓은 거 말고. 빵 키 뭐지? 아주 만나게 되시네 키키. 아, 맥크리님 100개 또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우리 따다담 맥크리님. 다음에 양파를 사갖고 반을 짜게. 가운데 알맹이 빼. 그러면 공간 있잖아. 예. 거기다 연어 그냥 큼지막한 연어 그냥 다 때려 넣어. 그걸 깨가지고 그 상태로 이제 씹어 먹는다고요? 그렇지. 그래서 그 상태로 먹는 거지. 다 소스 발라가 그대로 넣어가지고 이렇게 양파 한 겹마다 개 맛있을 듯. 도시의 밤에서 시킨 건가요? 아니요. 형 먹방 보면 편식이 점점 없어져. 그 내가 먹는 곳의 브랜드를 얘기하면 안 된대.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전화 왔어. 너무 맛있게 먹어갖고 내가 어디 한번 상호명을 얘기했더니 전국에 불티나게 다 팔린 거야. 실시간 배달의 민족 거기 이제 순위가 막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.
빵키 뭐지? 천 개 남았다. 형들 부탁한다. 아이고 우리 또 갈매기 창법이 5천 개를 또 채워줬네. 아, 또 빨리 채워줘서 좋네. 오늘 분위기 약간 좀 우중충해갖고 여러분들이 금요일이라서 좀 많이 힘들었나봐. 그래가지고 채팅도 약간 좀 처지는 채팅 많이 치더라고. 죽여버리고 싶었는데. 고맙습니다. 빵키 뭐지? 17만 합시다. 아 우리 개동스가 또 100개 너무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개동스까지. 확실히 리뷰용으로 주는 회무침용 연어는 비린내가 많이 나. 얘는 냄새 안 나. 다르네. 연어에서 어떻게 비린내가 나냐고? 내가 봤을 때 나한테 말 걸라고 채팅 친 거야. 원래 DC 같은 데서도 질문할 때 형들 질문 있어 하면 아무도 댓글 안 달아. 야 연어에 비린내가 난다는데 연어에 비린내가 난다는데 난 한 번도 못 느꼈거든? 이런 식으로 이제 글 제목 말이 되냐 하면서 말이 되냐 이게 뭔가 그런 제목으로 해놓고 그렇게 해야 이제 댓글에 이제 댓글을 달아줘 사람들이 그렇죠. 반대 약간 그런 괜히 말 걸라고 불쌍한 새끼야. 내가 심리학 전공이라서 알지. 근데 내가 자주 쓰는 거야. 궁금한 게 있어서 키보드를 살라 그러는데 몇 개 안 남았어. 무슨 축인지 도저히 모르겠는 거야. 아니 씨발 이게 맞냐고 제목을 그렇게 써. 키보드 갤러리에 조회수 존나 올라가. 그래가지고 아니 축이 이렇게 많은 게 많이 말이 되냐? 너네들 제일 많이 쓰는 축이 내가 알기로는 이건데 이거 살라고 하는데 축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은 거는 좀 너무 투머치 아니야? 네. 그럼 하나하나 다 알려줘. 그러면 야 이 병신아 회축은 다 키마다 저마다의 개성이 있고 다 누르는 때마다 나는 소리 나는 그 어떤 그 키압 이런 게 다 있는 건데 병신 새끼하고 존나 글써. 그리고 그 밑에 댓글에는 청축 뭐뭐가 줘. 적축 뭐뭐가 줘. 뭐뭐 하면서 다 추천해 주잖아. 그렇게 해야 댓글이 많이 달려. 받으세요. 김이랑 드시죠. 김이랑 육회는 안 먹어요 원래. 아 연어알 왜 이렇게 맛있냐? 연어알 폼 미쳤다. 연어 알폰 미쳤다. 이게 김만 먹어. 맛있어요 이게. 뭐 염소도 아니고 옆에서 바스락 소리 계속 나네. 연어 다 먹어. 아니요. 그만 느끼해.
영어 다 먹어. 안 먹을래. 두 점 먹어. 나 한 점 먹어. 하나 먹을게요. 괜찮은데요? 육회 비빔밥도 같이 시켰어. 이렇게 다 해서 얼마라고? 39,000원? 이렇게 다 해서 39,000원? 네. 괜찮은데 구성? 6,000원 할인 받았어요. 아, 6,000원 또 할인을 해줬어? 쿠폰이 있어가지고. 야무지구만. 아, 조만간 코스트코에서 통연 하나 사와야겠다. 집에 있는 올리브 소스랑 해가지고 저번처럼 먹어야겠다. 아, 먹방 끝. 너무 맛있었어. 머리 더 길라고. 장발하려고, 장발. 남자가 살면서 한 번쯤은 장발해봐야 돼. 완전 예수머리까지는 아니더라도. 평생 살면서 최대한 길어본 머리. 박보검 레이어드 컷 그 정도는 돼야지. 빵키 뭐지? 단발 기르는데 대단 6개월 걸리더라. 나 커피 좀 줘. 아샤추 없어? 아샤추 없는데. 어, 아줘 그냥. 빵키 뭐지? 형이나 나나 그런 머리 하면 박보검이 아니라 그냥 보쌈이야. 어, 그럼 너나 보쌈이야. 나는 머리가 작거든. 헬멧도 나는 L 사이즈거든. 어, 헬멧도 난 라지 껴 라지. 너는 이제 2X잖아. 괜찮아, 나 머리 작아서 괜찮아. 응, 나 말이 개 작아, 캐럿 캐럿. 아니야. 60% 넘는 사람 봤어? 어? 조용해.
600개 남았다. 형들 좀 도와줘. 어, 벌써 그렇게 남았어? 대박이다. 고마워. 고마워. 앙키 뭐지? 도울게요. 아, 우리 개동수도 너무 고마워. 아이고야. 나 머리, 나는 저기야, 나 머리가 내가 56, 57, 57 정도 돼. 머리 둘레가. 그게 L사이즈야. 구라라고 하면은 그냥 너무 짜쳐. 구라라고 하면 너무 짜친다. 아, 헬멧 산 거 보여줄게. 아니, 그냥 머리 둘레 재죠, 그냥. 아. 아니야, 아니야. 머리, 머리살 망가져. 가만 있어, 그냥. 아니, 이마도 재는 거야. 안 망가져요? 머리 잘 때 이거. 아, 하지 마, 하지 마. 진짜 안 한다고요? 이렇게 재는 건데. 이렇게? 아니, 헬멧 보여주고 나서, 어, 믿을게 하면은 이제 보여주, 저기, 뭐야, 여기서 넘어가고, 어. 야, 내가 헬멧 산 거야. 바이크 맥스에서. 어? L 사이즈 59에서 60이네. 응, 아니다. 응, 아니야. 59 크네. 나 59네. 저 56이에요. 나 59네. 저 56. 말이 안 되는데? 왜 말이 안 돼? 야, 나 재봐봐, 지금. 응, 아니다. 여기 재는 거 있어. 어. 자. 어? 56인데요, 형도? 그지? 56. 그래. 여기, 여기. 맞대니까? 봐봐요. 50에 56.5, 56. 맞잖아, 56이야. 이동수가 납작해서 그거 약간 일리가 있긴 해. 그니까 머리 둘레는 56인데 네. 뒤통수가 납작해 갖고 헬멧은 이게 저 꽉 차는 걸로 하면은 이제 M 사이즈 쓸 수 있겠지. 내 다음 쿠쿠 대가리. 이렇다니까. 머리 작잖아. 야, 머리를 어때 보정을 하니? 아, 그 짜치는 소리 좀 그만해라. 아. 야, 내가 뭐 남캠도 아니고 머리 작아 보여서 뭐 하게? 팩트의 의각에서 얘기하는 것 뿐인데. 중학생이 롱키 한 대 차면 부러지겠네. 머리를 어떻게 보정을 하니? 왜 그러니? 야, 왜 그래? 내가 뭐 조금 겉모습으로 조금이라도 좋은 거, 조금이라도 이득을 챙기면 안 되는 거야, 나는? 나는 그냥 괴물이 돼야 되는 거야?
응? 몸무게 115kg 해도 안 믿고 130kg, 140kg까지 막 후려치고 키도 181이라니까 174로 줄여버리고 괴물이잖아. 머리 작다 그러니까 머리 무슨 3X라 그러고 머리가 무슨 압력밥솥 쿠쿠대가리라 그러고. 왜 나는 그 크레딧을 가져가면 안 되는 거야? 응? 왜 그러는 거야 개집애들처럼? 어? 아니 여초가 따로 없네. 어? 좀 뭐 가슴 크거나 조금 궁뎅이 크거나 그러면 보정했겠죠. 뽕 넣겠죠. 성형했겠죠. 조금이라도 괜찮은 거 있으면은 하나하나 다 끄집어내려고 하는 그 여초애들 같네. 꼭 하는 짓거리, 하는 짓거리들이. 남자놈들이 돼갖고. 어? 여기야 그냥 살아있는 네이트판이지 뭐야. 아닌 건 아닌 거. 맞는 건 맞는 거. 좀 해주면 안 돼, 그렇게? 나무의 키는 다 믿으면 안 돼요. 아, 믿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난 당연히 안 믿지. 내가 아니니까. 강기한테 어제보다 많이 좋아진 거야. 어제보다 기침하는 것도 조금 빈도수도 줄고. 어. 430개만 채우자. 채팅 금방 채우잖아. 그럼 네가 좀 채워라. 퍼스널 색깔 오늘 단 하나도 안 쌌잖아. 어. 너는 왜 확성기 들고 사람들한테 소리치고 막 선동하면서 너는 왜 네 본분을 지키지도 못해? 누군가에게 나은 어. 그래 좀 채우자 좀. 개동스 고맙다 100개. 개동스가 저런 얘기를 하면은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. 근데 너는 계속 아, 그 저 돈 좀 씁시다. 예? 빨리 가야 되잖아요. 예? 아예 빨리 열차가 출발해야 되잖아요. 근데 자기는 하나도 안 쏘고. 어. 쟤는 왜 저럴까? 블랙 당하고 싶어서 그러는 걸까? 요 근래 10개 쏜 거는 오늘 쏜 게 아니잖아. 아이키 뭐지? 가정형. 결국은 오늘도 신사 두 명이 다 이 모든 인원에 정말 이 설국열차 앞칸에 계신 저 두 신사분께서 결국은 꼬리칸에 있는 자들 그대로 데리고 가주네. 진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. 그죠? 예? 갈매기님 맞췄네. 그래.